진수도 뭐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 기자님 때문이잖아요. 네? 지금껏 잊고 잘 살았는데 기자님 만난 후로 그 얼굴이 계속 꿈에 나오네요. 얼굴이라뇨? 정미숙 씨요. 날 어찌나 간절히 보던지. 기자님 만나달란 거죠 뭐. 오늘 이렇게 선택하신 거 절대 후회하시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으로 돌아가 보죠. 장영희 씨는 도민석의 마지막 희생자인 정미숙 씨가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했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술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당시 집전화가 자동응답기였어요. 그 테이프요. 아줌마, 괜히 나대지 마. 그쪽만 나쁜 거 아니야. 나도 아줌마 봤어. 빨간색 소형차. 죄송해요. 100% 제 과실이에요. 네, 목격자는 범인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워낙에 늦은 밤이었고 또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였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조금 까진 것 같은데 합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부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사고를 핑계로 목격자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여보, 그러게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라는 식으로 말하며 범인은 다시 여성을 차에 태웁니다. 그 피해 여성이 바로 정미숙 씨였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격자 A 씨는 바로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서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신고된 차량을 조회하고 도민석을 수사하지만 도민석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게 되죠. 이때 도민석의 아들 도현수가 등장합니다. 사건 시간 아버지와 함께 심야 영화를 봤다고 진술했고 두 장의 영화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반면 목격자는 음주 사실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잃었고요. 그래서 우습게도 이날의 신고는 목격자의 면허 취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큰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도민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도민석의 공방에서
정미숙 씨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오른쪽 엄지 손톱과 소지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연주 씨 연쇄살인 사건은 세상에 드러남과 동시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도현수는 마을 이장을 살해하고 야반 도주를 하죠. 만약 경찰이 정미숙 납치 사건 당시 도현수와 도민석이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도현수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자 그제야 경찰이 목격자 A씨의 집을 부랴부랴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공범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목격자는 과거에 했던 모든 진술을 번복하고 이에 난감해진 경찰도 부실 수사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묻어버리는 편을 택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이 범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줌마, 괜히 나대지 마. 그쪽만 나쁜 거 아니야. 나도 아줌마 봤어. 빨간색 소형차. 직장도 알고 집도 알아. 자식들이 있는 사람이 몸 좀 사려. 아줌마 혹시 가경리 이장 살인 사건 알아? 그놈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나대잖아. 뭣도 아닌 게 주제도 모르고. 뻔하네. 아들놈이 공범네. 안 그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진입니다. 죄송합니다.